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사찰 음식 네? 직연 직연 질 무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번째 김치 뭘까요, 문 선생님? 짜잔. 우엉 김치. 우엉으로 김치를 한다고요? 우엉 네. 우엉 우엉. 놀라지 않으셨어요? 우엉. 여기 네. 우엉 있네요. 갑자기 활성 짜 짜. 아, 진짜 초등학생도 아니고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말을 하라는 게 먹으라는 게. 우선 재료부터 네. 먼저 갈까요? 주 재료인 우엉. 네. 똑같아요 또. 찹쌀풀. 네. 찹쌀풀. 생강즙. 생강즙. 간장.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실. 매실. 엑기스. 소금. 굵은 소금. 3년 된 굵은 소금. 되겠습니다. 네. 좋은 게 뭐 있냐면 우리 그동안 김치를 한 번도 사실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얘는 무치자마자 먹어도 돼. 어,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엉을 쓸 건데요. 네. 얇게. 왜냐면 이렇게 센 거기 때문에 얇게 어슷 썰어주세요. 생으로 먹을 거기 때문에 얇게. 네, 얇게. 여기서 키포인트는 얇게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그릇에다 각자 담아주시면 돼요. 네. 이게 지금 딱 썰자마자 색이 바로 저렇게 변하네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 우리 예전에 우엉 수업할 때 이거 까는 법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까는 칼등. 법? 아, 무효수님은 모르겠구나. 네. 칼등으로 긁어야 돼요. 아. 이거 만약에 필러로 밀잖아요. 네. 하얀 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얗게 있어요. 아. 지금 이거는 그나마 칼등으로 긁었기 때문에 색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건 네. 뭘 의미하느냐? 우엉의 성분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 하얗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위에 소금 조금 쳐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쿡쿡 까불러서 잘 쿡쿡 이렇게 까불러서 까불지 마. 절여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해주세요. 무효수님은 혹시 산속에 살아보신 적이 저는? 있나요? 저는요? 원문서가 그래도 산속. 원문서가 산속이죠. 깊은 산속. 엄청 산속이죠. 네, 엄청 산속이죠. 네.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맞아요. 자. 자. 겨울 네. 간식하면 감을 또 뺏을 수 없어요. 오, 꽃감. 네. 대봉감. 꽃감도 있고 이렇게 대봉 대봉감. 예, 대봉감 이렇게 익혀 먹는 또 재미가 있죠. 맞아요. 하나씩 네. 하나씩 익는 족족 먹는 거죠. 자, 지금 생강 넣고 네. 간장. 얘는 먹을 생각밖에 없고. 생강 간장. 네. 그다음에 저기 여기 소금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오늘은 소금 금방 먹을 거라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고춧가루. 우리 이 고춧가루가 매워요. 고춧가루. 조금만 넣을까요? 네. 그 매운 거 싫어하면 조금만 넣어도 되고. 네. 저 매운 거 좋아해요. 아, 그럼 더 넣어요? 조금 더 주세요. 네. 자, 그 다음 매실을 넣을 거예요. 네. 달기 조절합니다. 네. 단 것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아, 이렇게 극과 극을 달려. 자, 잘 섞어보세요. 맵고 달고. 네. 어디 먹어볼까요? 단 것 어떤지 좀 더 넣어줘. 네, 좀 더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직 고춧가루가 좀 더 매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매울 건데? 아, 그럼 조금만 넣어주세요, 선생님. 조금만 더. 선생님 한번 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잘 섞어주세요. 이거 네. 지일 선생님처럼 고춧가루가 좀 더 불어야지만 사실 색깔이 예뻐져요. 그죠? 아, 그렇구나. 네. 자, 불어라. 자, 그래서 이거 바람아. 씻어주세요. 수저도. 부는 건 바람입니다. 네. 자, 어떤가 간 좀 보세요. 달기도 네, 봐주세요. 단 거 더 넣어야 되지? 어때요? 아직 덜 소금이 덜 녹았나? 네, 소금 더 넣어야 되나? 근데 제 우엉에 있어서. 아, 그러면 소금이 있죠. 그러면 우엉은 이제 넣고 네. 버무린 다음에 바로 싱거우면 또 넣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우엉을 넣나요? 네. 와, 간단하다. 이거 소금도
잘 골라서 넣으세요. 왜냐면 이 소금까지 계산을 한 거잖아요. 제가 짠 걸 조금 안 좋아해서 네. 제 김치는 조금 싱겁게 해주십시오. 네. 소금을 조금 넣으면 돼요. 소금을 조금 네. 넣으세요. 이렇게 버무려서 이게 다예요. 아, 무슨 반찬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네. 우엉으로 간을 보세요. 어떤가? 싱거운 네. 거 같으면 먹어요? 네. 생으로? 먹어도 돼요. 아까 생으로 먹어도 된다고 스님이 누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됐고 좀 먹어보세요. 어때요? 아, 짜. 짜. 이게 조금 괜찮아요. 어떡하지 조금. 나는? 조금 괜찮아요. 어쩐데? 너무 소금 많이 넣었나 보다. 어떡하지? 아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 어쩐지 내가 왜 그랬지? 매실을 좀 더 넣을까요? 좀 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짜니까. 너무 짠 것 같아. 어떡하지? 아니, 조절하면 돼. 맛있어요. 그래요? 맛있어요? 우엉 향이 나잖아. 아니, 다 먹겠어. 맛있어, 맛있어. 스님, 배고파. 지금 식사하세요? 야. 배고파. 배고프시구나. 밥, 여기 밥 한 그릇 추가요. 네. 준 적도 없는데 웬 추가요. 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렇지. 그래야 추가하겠네. 오, 진짜 맛있다. 그 어, 무슨 진짜 향이 되게 좋지. 밥 비벼 먹어도 되겠는데요? 비빔국수. 아, 비빔국수. 지금 먹어도 우엉 향과 함께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엉 이렇게 많이들 네. 드시면 좋죠. 이렇게 완성. 우엉 따방. 먹어보자고. 이게 좀 짜. 짜네. 스님 거 짜네. 그죠? 제 거 맛있죠? 네. 맛있네요. 우엉 맛입니다. 우엉 맛. 좀 짜. 이건 좀 짜고 이건 좀 삼삼해요. 감독님이 한번. 우리 카메라 감독님 나. 이거. 얘 먹어봐 잘. 예, 어떻습니까? 조금 얘가 짜긴 한데 이거 여기다가 물도 또 썰어 넣어서 같이 해도 괜찮아. 아, 그래야 되겠네요. 네. 물을 썰어 넣어서. 물을 썰어 넣어서. 우엉이 피를 맑게 해주는 데 좋은 건가요? 피를 생성하는 데 좋은 건가요? 맑게 하는 게. 맑게 하는데 뭐든지 혈액 순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효스님 이렇게 계속 저희하고 요리 이제 해보셨잖아요. 오늘 마지막 네. 시간이죠. 너무 아쉽네요. 가지 마세요. 그냥 계속 할까요? 그렇지. 가지 너무 마세요. 아쉽고. 네. 아, 근데 이렇게 또 좋은 경험이 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김치를 쭉 만들어 보면서 앞으로 이제 저도 김치에 대해 좀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 정말 김치를 잘 담궈 먹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유익한 김치를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님들 덕분에 행복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나TV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좋아 좋아 최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스님 빨리 하트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모습.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네요. 네. 많이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 좀 그렇지. 네. 아, 너무 즐거운 시간, 무효스님 덕분에 네. 가진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즐거웠어요. 네, 저도요. 네. 네. 조회수 팍팍 올라가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부담 팍팍? 저희의 기대에 부응을 해주시는지 보고요. 언제나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네. 무효TV 무효스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저희가 꽃을 지려받고 다니실 수 있도록 여기서 꽃비를 이렇게 막 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네. 꽃길만 네. 걷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네. 꽃길만 걸을 것 같고요. 네. 스님들도 이렇게 사찰 음식을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많이 많이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말 음식을 만드시는데 사찰 음식 만드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명사 사찰 음식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세 가지 요리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아마 띄워주시겠죠? 043-233-9500번 월명사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김장 시리즈 이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네. 왕국을 와주신 무여주님 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